하사야. 하사. 여기를 보면 말이야. 군대 가서 우리가 뭘 어쨌다고 정확적으로 다 써 있으니까 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이거를 즉시적으로 딱 내면 구청에다 내면 이게 연금이 나온다는 거야. 야, 어? 진짜 여기에 우리가 군대에서 뭐 했는지 전부 다 적혀 있어? 그래 임마. 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빨갱이를 때려잡았는지 그 매복 쓰다가 누가 방구를 뻥. 아, 이 자식 군대 갔다 오더니 뻥 만들어가지고 방귀가 왜 나오냐 이 자식아. 아니 다 나와 있다잖아. 그렇지 아마. 뭐 그렇다기 부담도 뭐. 야 그럼 맨발이 건빵 훔쳐먹고 날파리가 철모 잊어버까지 다 나와 있냐? 아이고. 어 날파리가 다 철모 다 잊어버린 건 내가 다 쎄버려서 줬는데 승현이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지? 아이 걱정하지 마. 우리 지금 연금 받고 어 그리고 훈장 받으러 가는 거니까 그거 다 봐줄 거야. 그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앞으로 훈장을 받을 거니까 교양적으로다가 이게 자유적인 거지가 돼야 돼. 야 그런 말이야. 왜 죽다 죽고. 자자 그래 슬슬하게 줄서 줄서 줄서. 앞으로 가. 이거 어떻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누나 안녕. 순심이. 알았어. 그래. 어? 야 싸움 났어 싸움 났어. 어디?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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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싸움 뭐야? 야. 시라소리, 어? 시라소리, 시라소리. 어? 시라소리가 뭐? 어. 시라소리지. 시라소리가 쌈을 얼마나 잘하고 그리고 저기 깡패들 중에서 얼마나 존경적인 인물인지 이름도 제대로 모르냐는. 야, 야, 도끼야 뭐야? 이거 니네 시라소리랑 같이 붙는 거야? 어, 그래요. 그 만주 벌판에서 일본 놈들 40명을 때려눕혔다는 시라소리도 오늘로 끝이야. 왜? 내가 손 좀 봐줄 테니까. 도끼는 앞으로 깡패노릇 절대로 안 한다면서. 깡패? 누가 깡패노릇을 해요? 이건 나의 그 군사 경험을 살려가지고서 하는 일종의 그 무엇이냐. 그 정치 전쟁이나 같은 거요. 날파리, 너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이 도끼 형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냐? 이 정도 새끼를 어떻게 된 거네? 우리 회장님 같이 중요하고 바쁘신 분이 일일이 쥐새끼까지 일일이 상대할 일이 있을까라. 진짜 주새끼는 시라소니가 겁나서 몸살이는 이정재다. 도끼 형, 도끼 형! 가만히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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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빨리 보여줘! 이런, 이런 때는 때를 잘 봐야 되는 거요. 빼고 와! 그렇지! 야, 야 박시야도 완전히 날른다, 날러. 야, 동우리, 나 군대 있을 때 똑같지, 어? 그래, 군대 있을 때 밥 먹을 때 보니까 날른더라. 야. 더 없어! 도끼야, 도끼야! 응? 언제부터일 거야? 빨리!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어? 오늘은 작전상 후퇴야. 그리고 다음에 쟤 나 만나면은 관 짜야 될 거야. 어, 싫어드니 아저씨, 도끼가 관... 저 아저씨, 정재 새끼 사무실로 쳐들어가자. 앞장서시죠, 형님. 네 뭐라고, 시라소니? 어딜 가는 기네? 나 무섭다고 숨은 지 새끼. 지금까지 쫓아가서 잡고 싶지 않아. 와. 야, 날파리 너 봤지? 어? 너 시라소니가 나한테 인사하는 거? 그 인마 인사냐? 어? 너 바보 아니야? 죽었어 너 인마. 야야 근데 말이야 어? 그 조선 땅에서 이 주목하면 야, 저 사람 따라갈 사람 없을 것 같아. 야 진짜로 훈장 깝네. 훈장. 야 뭐하고 있는 거 빨리 형 가자. 어 여기 가자.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짜잔짜잔짜. 안녕하십니까. 점심 먹었어요? 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74단 5회대
거짓 시작됩니다. 저 훈장에 관계된 분을 찾아뵈러 왔는데요. 야, 준서! 좀 밀지 좀 마!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어떻게 오셨습니까? 점심 먹어. 예. 그 저희는 말이죠. 이 전쟁터에서 그 빗발치는 송탄과 그 지랄 같은 대파를 갖다가 피해서 살아들어온 그 수색대 용사인데. 그러니까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빨갱이들 갖다 개작. 무슨 교양적으로 다 얘기를 해야지 알아먹지. 지들은 일찍이 6.25와 더불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였고 그 전투 속에서 협격한 전과를 얻어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훈장과 그 연금에 관해서 상의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예, 병무. 지금 담당자 자리 없는데요. 구비서를 좀 볼까요? 구비? 구비서? 예? 정보 처리 서류. 전과를 기록한 종이 말입니다. 이거. 자, 멤버. 야, 멤버, 이리 가고. 빨리. 여 왕초코, 왕초코 되었다. 있어. 자, 자. 야, 맞아. 이건 제대로 했다는 거고요. 다른 서류는 없어요? 이걸로는 안 되는데. 예? 어머,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이걸 갖다 주면 훈장하고 연금하고 다 준다 그랬는데. 이건 그냥 군복무 했다는 증명이고요. 저 훈장 수여증하고 지휘관 인증서, 병적 기록표, 전공상 증명서, 신원 보증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무전과 사실 증명. 전시 거주 증명, 연금 심사 확인서, 연금 신청서. 이건 여기 양식이 있으니까 가져가면 되고. 민적 등본하고 신원 보증서. 이건 아까 얘기했죠. 예, 요거만 내면 돼요. 잠깐, 아까 시민증까지. 보세요. 배고프다, 보세요. 조용히 좀 해봐. 이제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마 시키고. 된 거야 이거 무슨 얘기야? 저기 나는 욕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 종이를 보면 우리가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변화무쌍적으로 빨갱이를 처부셨는지 거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야, 메뚜기 나. 야, 갈피. 형 왜 그래? 창피하게. 창피하게 뭐가 진짜 시켜 지금. 저요. 얘는요 폭탄이 날라오는데 거기 뛰어들었다가 이게 파란 쪽 날라가고요. 저는 저기 이 맞바위 깨져갖고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저희 왕초는요 이 왼쪽 이 옆구리에 그 총탄 맞아갖고 이 구멍 나고요. 우리 다 전쟁터에서 진짜 열심히 싸웠단 말이에요, 아저씨. 네, 그건 알겠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싸워진 훌륭한 분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행정이니까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저씨. 그러니까 아저씨가 우리 싸움 잘한다는 거 안다면서 그거 훈장하고 연금 그냥 지금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구비서를 가져오시면은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관계기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시 서류를 읽어볼까요? 에이씨 또. 아니에요. 됐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증도 없고 국가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싸웠다는 걸 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싸웠고 그만큼 전과를 올렸습니다. 거짓 수색대가 전과를 올린 건 사실이지만 훈장이라는 건 개인이 개인한테 잘했다고 주는 떡값이 아니야. 국가가 개인한테 공개적으로 주는 거야.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 좀 잘했다고 해서 도둑놈들이나 살인자들한테 훈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 사람들은 살인자도 아니고 도둑도 아닙니다. 더 나을 것도 없어. 김준삼이하고 그 부하놈들 염천교 밑에서 살면서 사사건건 국가의 행정을 방해했던 거지놈들 아닌가? 하지만 김대령님. 1등 무공 훈장은 전공을 올렸을 뿐 아니라 민주사의 1등 시민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야. 훈장 모범 시인한테 주는 표창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 이놈의 자식 말귀를 알아듣질 못해. 송대령, 나... 예. 이소룡, 훈장 서품은 없었던 일로 한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생각해봐라. 국방장관님이랑 국무총리랑 모셔놓고 거지들한테 훈장을 수여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거지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가진 거 없고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입니다. 군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거지군 보통 사람이건 목숨은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제 와서 모른 척한다는 건 사기꾼 날 짓입니다. 육군 장교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언동은 삼가해라. 장교로서의 품위 말입니까? 사기치는 품위 말입니까? 뭐,
그게 무슨 말이... 갈수록 태산이야, 갈수록 태산이야. 이 친구 거지들한테 물들었어. 이서령이 포기해라.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한테 직접 면담을 요청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게, 이소령. 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거지놈들 즉각 사형장으로 보낼 수도 있어. 전쟁 영웅을 총살시키는 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놈들! 전쟁터에서 지휘관에게 명령 불복종하고 나한테 총을 들이댔던 놈들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군의 화합과 인간적인 배려 때문에 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시겠죠. 일제 때부터. 이소령! 더 이상 선배님의 인격을 시험하지 마라. 군장 서품은 없었던 걸로 한다. 나와봐라. 김바, 저기. 아니, 저기 구비서류. 그게 있어야지만 훈장을 탄다 그러더니. 저 왕초 지금 시체야. 저기 이거 깨끗하 갔다는 소리 있고 민지한테 듣고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지금 도 닦는다, 도 닦고. 저 왕초 걱정하지 마. 내가 여잔 또 소개시키면 내 혼자 어떻게 됐어? 미안해요. 밥만 먹여주면은 안 미안해도 되는데. 너 계속 주둥이 돌면 아주 찢어버린다, 진짜. 꺼져. 야, 말하고 싶다. 주둥이 놀라, 말. 자, 훈장. 못 받게 됐어요. 항의도 해보고 국방장관한테 면담 신청까지 해봤지만 이유가 뭐야? 우리가 거지라서 안 된다는 거냐? 왕초 미안해요. 네가 미안할 거 없고 훈장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훈장 소품 심사하는데 아베가 고문으로 위촉됐어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일본 놈들 때려잡는데 앞장선 건 김두한 아버지지. 김두한이가 아닌데 다들 그것을 김두한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한테로 흐를 표가 김두한이한테로 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 원래 민주주의라는 거는 질보다 양을 더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중들을 쫓는다면서 이 저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똑똑한 사람들 몇 명만 모아놓으면 다 잘 처리될 일들을 어중이 떠중이 모여서 복잡하기만 해. 선거에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승부세계에서 지는 놈은 깨끗하게 떠나는 거고 이기는 놈이 다 차지하는 게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김 위원장님? 맞습니다, 회장님. 그게 바로 제 인생 철학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쓰레기들하고 상종을 하더라도 참아야만 됩니다. 그래야죠. 참 염청교 쪽에는 넉넉하게 뿌려두셨겠죠. 입담 좋은 거지들 사방팔방 다니면서 안 좋은 얘기 흘리고 다니면 재수가 없어, 재수가. 큰일 납니다. 아, 요새 그 거지들은 입담이 좋은가 보죠. 아, 참, 참, 이 회장님. 요즘 주먹 쓰는 아이들이 귀찮게 한 것 같은데 제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몇 명이라고? 일곱 명입니다. 형님까지 전부 여덟 명이 출마한 겁니다. 종로그래 삼아? 예. 망할 놈의 자식들 뭐 모을 게 있다고 죄다 겨나와? 두 명은 그냥 불러둘 수 있는데 자유당이 걸립니다. 누구야? 최봉하라고 별 볼일 없는 친구인데. 근데? 이정재가 돼 있어요. 뭐? 정재? 망할 놈의 자식 끝까지 물귀신이네. 남대문이랑 영철 애들 다 깔았어? 예. 근데 동대문 지원이 만만치 않아요. 우선은 쪽수 싸움이거든요. 아참, 염총교, 준사님한테 연락했어? 아직 못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자식들아! 빨리 가보자, 동대문 애들 침바르기 전에! 준사마! 준사미 없어! 야, 아무도! 아니요. 그래, 나 바로 오랜만이다. 네. 저 준사미! 왕초 사무실 안에 있어요.
왜? 몰라요. 들어가 보세요. 그래. 마그로스, 여기다 내려놔. 야, 예. 음식 싸왔으니까 나눠 먹어. 먹을 거야? 먹을 거다. 뱉지 말까? 아, 뭐냐? 아, 그거 뭐야? 아, 할까? 아, 맞지 말까? 아, 이렇게 좀 해봐. 아, 좀 순차적으로 다 천천히 좀 먹어보세요. 야, 맨뚱이 새끼가 강추리 찍으면 어떡해. 야, 맨발 고마춤 먹어도 여기서 나저나리 먹고 있어. 아, 야, 빨리 지켜봐. 야, 다 먹어. 무자 먹는 거 갖고 좀 흘리지 말아줘. 야, 그럼 먹어. 이성 많아요. 천천히 들어요. 에, 먹는 것도 별로 없구만, 뭐. 너 이제 마더러스 형 콩국수는 안 갖고 왔어? 훈장은 왜 안 줘? 거진에도 잘 싸웠으면 줄 건 줘야지. 이게 다 자유당 놈들 때문이야.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자유당 놈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나란 일이 제대로 되질 않아. 하나밖에 없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제 와서 거지라고 훈장을 못 줘? 누구 맘대로 못 줘? 걱정 마. 내가 해결해. 네가 어떻게 해결해? 준삼아, 나 국회에 들어갈 날 머지않았다. 이 정도 일도 해결 못해서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 그럼 저 할 수만 있으면 네가 좀 도와주라. 니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네 밑에 놈들 시켜서 내 선거운동 좀 도와줘. 에이, 별거 아니야. 길거리에서 삐라 좀 뿌려주고 자유당 놈들 선거운동 하는데 털 세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걔들 벽보 좀 찢어주면 돼. 야, 치사적으로 논다. 마드로스 가져온 걸 도로 챙겨가냐?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준삼 형님 못 드셨잖아요. 나 하마, 저한테 너 네가 갖다 줘라. 아, 내가 왜? 왕초가 굶으라는데 대 들어갔다 돼지게 맞으라 그래? 날파리. 야, 너. 아, 나 졸려 죽겠단 말이야. 콩국수도 못 먹고. 제가 갖고 갈게요. 그래. 저기 우리 먹었다는 얘기 하면 안 돼? 예. 어, 진짜로. 어디가? 춘삼 형이 좀 들으려고요. 빨리하라, 안국당 가야 돼. 야, 저 하나 진짜 잘 먹었다. 많이 먹었어? 배불렀어. 그래. 잘먹었습니다. 하마, 나눠 먹는다. 나눠 먹는다, 자식아. 아, 나 몰라. 갖고 와, 갖고 와. 아유. 이거 우리 형님이 갖고 온 건데 좀 드세요.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형님, 저는 원래 고향이 흥남인데 145태 때 부모님 못 나오시고 비료공장 폭격 때 다 돌아가셨습니다. 동경제를 다니던 형님 두 분도 의용군으로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셨는데 시신도 못 찾았어요. 흥남에서 알아주는 삼형제 만석군 집안이라 저도 서울로 유학 왔었는데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주먹생활 하다가 이제는 부모 형제 다 잃고 고아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지일 수도 있고요. 준삼 형님 힘든 일 당하신 거 소문 들었습니다. 많이 괴로우시겠지만 저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님은 뭐든지 깡으로 이기시는 분인데 넋놓고 계시니까 저 같은 놈도 덩달아 우울해집니다. 건방 떨어서 죄송합니다. 마도, 야, 너 어떻게 됐어? 너 떡 모은 얘기 안 했지? 왕초가 뭐냐? 왕초한테 맞았지? 아, 뒤지게 맞았지? 커봐 임마. 안녕히 계세요. 또 놀러 오겠습니다. 형, 다음에는 그냥 오지 말고 콩국수. 콩국수. 자가 먹물 냄새가 나는 게 좀 뭔가 수상쩍은 데가 있긴 있어. 아휴, 왕초한테 그 대갈통 맞았나 본데. 아무 거냐? 없어. 어? 쟤는 까마귀랑 똑같이 생겼네. 아, 저게 누구야? 까마귀! 누나! 누나! 누나 맞지? 저, 야, 어디 갔다! 어떻게 와! 저 누나 왔어! 누나! 뭐 했어? 어디서! 못 다니!
들어와. 아니 근데 전서 뭐라고? 들어왔어요.